저는 애니메이션을 참 좋아합니다. 지금은 넷플릭스나 라프텔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가 일반화되어 있어서 언제 어디서나 쉽게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지만, 저의 학창시절엔 귀가 후 5시에서 7시 사이에 정규방송에서 송출해주는 두세 편의 애니메이션을 보는 게 일반적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심부름 때문에 잠시 옆집에 들른 적이 있었는데 TV에서 애니메이션이 나오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 시간은 애니메이션이 방영되는 시간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TV를 켜고 리모컨 버튼을 마구 누르며 그 채널이 뭔지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채널을 돌려도 애니메이션이 나오는 채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다시 옆집을 방문했을 때 아주머니에게 그 채널에 대해 물었습니다. 투니버스라고 알려주시더군요. 그렇습니다. 투니버스. 케이블 방송이죠. 우리 집은 그 당시 유선 방송이어서 그 채널이 보이지 않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얼마 후 케이블 TV에 가입하게 되었죠. 그때 봤던 애니메이션이 바로 신기동전기 건담윙. 16세였던 저에게는 나름 인상 깊었던 건담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엔 하나의 윙 건담이 있습니다. 건담 픽스 피규레이션 메탈 컴포짓 윙 건담 스노우 화이트 프렐류드입니다. 브랜드는 반다이, 프로덕트 라인은 건담 픽스 피규레이션 메탈 컴포짓. 출시일은 2024년 9월. 가격은 반다이몰에서 36만원에 추천 판매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예약을 받기보다는 추천 판매를 가끔씩 하는 특이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의 설정은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졌던 앤드리스 왈츠 30년 후의 이야기인 프로즌 티어드롭에 등장하는 모빌 슈트인데요. 앤드리스 왈츠 마지막에 건담 5인방의 모빌 슈트는 모두 사라졌기 때문에 이 건담은 그때 활동했던 건담과는 별개의 건담입니다. 디테일한 설정은 애니메이션화 되었을 때 아마 다시 바뀔 것 같지만, 이 기체에 대해 설명하려면 시간상으로 TV판 이전의 시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건담의 계보를 보면 박사들이 모여 윙건담 제로를 설계하고, 윙건담 제로의 강력한 위력과 부품 조달의 문제를 이유로 완성하지 않고 설계도만 남겨둔 채 각자 별개의 콜로니로 흩어진 후 개별적으로 윙건담 제로를 넣고한 5개의 건담을 제작했다는 게 TV판의 스토리입니다. 여기서 히이로 유이와 함께했던 박사를 주목해야 하는데, 이 박사는 윙건담을 만들기 전에 윙건담 제로를 만드는 걸 포기하지 않았는지 윙건담 프로토 제로라는 걸 만듭니다. 그리고 버스터 라이플과 메사치바크의 운용 실험을 하게 되는데, 이때 파일럿으로 탑승했던 게 아딘 로우라는 저격수입니다. 이 사람은 주인공인 히이로 유이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작중 자주 언급되었던 콜로니 지도자인 히이로 유이를 암살한 것도 이 사람입니다. 그렇게 윙건담 프로토 제로에 탑승한 그의 저격 스킬을 기체에 학습시켰고, 한참 뒤 이 기체는 윙건담의 모의전 상대역으로 쓰여 윙건담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사용됩니다. 이때 윙건담에는 주인공인 히이로 유이가 탑승했고, 윙건담 프로토 제로에는 히이로 유이의 클론이 탑승합니다. 이때는 클론 쪽이 알파, 주인공 쪽이 베타라는 닉네임으로 불렸습니다. 스토리가 굉장히 어지럽죠.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애니메이션화되면 설정이 크게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TV판 시점 이전에 이미 윙건담 프로토 제로가 만들어졌었고, 이걸 윙건담 프로토 제로 1호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TV판 후반부에 카토르가 설계도를 얻은 뒤 갑자기 만들었다고 등장했던 게 윙건담 프로토 제로 2호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톨기스 플레겔의 날개를 이식받은 것이 앤드리스 왈츠 버전의 윙건담 제로인 것이죠. 실제로는 간단한 내용이긴 한데, 이런 스토리는 TV판 분위기가 너무 다른데다 억지스럽게 끼어 맞춘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서 아마 이걸 재정립하려면 TV판 스토리를 다시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윙건담 프로토 제로 1호기는 작중에 등장하지 않았던 것이고 어딘가에 보관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앤드리스 왈츠 이후 인류가 모빌 슈트를 포기한 세상에서 분해된 상태로 존재할 수 있었고, 30년이 지난 시점인 프로즌 티어드롭에서 다시 재조립되어 스노우 화이트 프렐류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름에 프렐류드가 붙어서 스노우 화이트 강화 버전으로 착각할 수 있지만, 그냥 있어 보이려고 위안성 기체를 그렇게 표현했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완성된 것은 스노우 화이트이며, 히이로 유이는 인공동면으로 30년이 지난 후 깨어났고 완성된 스노우 화이트를 타게 됩니다. 오늘 살펴볼 모형은 그 전 단계인 프렐류드로, 스토리상 히이로 유이가 탑승했던 기체는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설정도 어지럽고 이름마저도 어지럽기 때문에 아마 애니메이션이 된다면 윙건담 프렐류드 그리고 윙건담 스노우 화이트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개선해주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살펴볼 제품은 모델러 세양님이 추첨에 당첨됐다면서 저한테 리뷰를 부탁하셨습니다.
제품을 빌려주신 세양님 감사합니다. 그럼 제품을 살펴보죠. 파츠를 나열해보니 정말 많아 보이는데요. 동시에 사용되지 않다 보니 상당히 불편하게 느껴졌고 분실에도 주의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먼저 베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표면이 흰색 유광으로 된 사각 베이스로 그림이나 무늬를 새겨넣기보다는 기체명만 깔끔한 검은 문자로 적혀있습니다. 메인 지지대는 다른 제품들에 쓰이는 것과 동일했고 버드머드라 불리는 전투기 형태에 사용되는 지지대가 추가적으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본체와 베이스를 연결해주는 조인트입니다. 두 종류가 있네요. 메인 지지대 위쪽에 조인트를 추가해주는 부품을 결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포징을 구현할 때 백팩을 받쳐주는 보조 지지대 조인트로 사용됩니다. 보조 지지대는 3개가 있습니다. 투명한 소재로 만들어져 있고 플레이트 사이드에 마개를 제거해주면 드러나는 조인트에 결합해줄 수 있습니다. 본체를 받쳐주는 집게 파츠입니다. 집게도 관절이 있어서 가동폭은 매우 커 보였습니다. 백팩입니다. 커다란 날개가 두 장 있고 연결된 관절은 합금 프레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날개에는 여러 가동 포인트가 존재하는데 가동 포인트를 모두 움직여주니 제 예상보다는 상당히 화려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백팩에 연결되는 보조 날개입니다. 메인 날개처럼 일부 가동 포인트가 있고 빔샤벨이 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빔샤벨 조인트가 가동되진 않아서 약간 아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빔샤벨 이펙트는 청록색입니다. 일반적인 빔샤벨 색상과 다를 뿐만 아니라 흰색과 잘 어울리는 색상 같습니다. 보조 날개를 백팩에 결합해주겠습니다. 좌우 관절 각이 달라서 방향이 있고 관절이 많아서 가동각은 다양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추가 무장인 노이의 치베르크입니다. 겉모습은 윙건담의 날개처럼 만들어져 있고 숨겨져 있는 손잡이를 꺼내주면 빔 라이플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총 6기가 있어서 세라핌 유닛에 3기씩 나누어서 거치할 수 있습니다. 세라핌 유닛의 외장은 날개의 형상을 하고 있는데요. 외장에 가동 포인트가 있는 데다 프레임과 볼 조인트로 연결되어 가동이 가능했고 연결된 노이에츠베르크 조인트도 축관절이라 넓게 펼치는 게 가능하여 볼륨감은 상당한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연결된 프레임이 반으로 쪼개지면서 좌우로 넓게 펼칠 수 있는데 이 기믹을 이용해서 날개를 전면으로 이동시켜 방어하는 모드 론도와 등 뒤로 넓게 펼친 모드 앤썸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날개 프레임에는 드라이 치바크 손잡이도 거치할 수 있는데 이 기믹의 실용성은 잘 모르겠습니다. 쉴드입니다. 흰색과 회색 그리고 베이지색과 노란색이 섞여있고 붉은색 마킹도 다수 보이고 있습니다. 버드모드의 기수가 되어서 그런지 작은 날개도 보이며 기수 측면에 접혀있는 날개를 펼칠 수도 있습니다. 기체 팔뚝에 연결되는 조인트는 분리가 가능하며 안쪽에 있는 파츠를 회전시키면 나중에 얼굴 덮개로 사용됩니다. 메인 무장인 버스터 라이플입니다. 검은색 전신이 메탈릭 도색되어 있고 손잡이는 접고 펼 수 있습니다. 한쪽 면에 숨겨진 결합형 기믹을 이용하면 트윈 버스터 라이플도 구현 가능합니다. 버스터 라이플 후면에 조립되는 추가 조인트 파츠입니다. 쉴드에 추가 조인트용 파츠를 결합해준 뒤 연계해줄 수 있고 안정적으로 쉴드에 결합할 수 있게 되어 버드 모드에 사용됩니다. 드라이 츠바크 손잡이입니다. 노이의 치바크에 숨겨진 조인트를 꺼내어 3개의 치바크를 1개의 무장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버스터 라이플보다는 짧지만 크기는 더 큰 편입니다. 치바크는 추가 조인트를 통해 쉴드에도 연결이 가능합니다. 한쪽에 3개씩 양쪽에 총 6개 모두 연결이 가능하고 이 상태로 쉴드를 들려주면 포격도 가능한 설정인 모양입니다. 버스터 라이플과 비교하면 이 정도 크기를 보여주네요. 치바크는 버스터 라이플에도 결합이 가능합니다. 조인트는 4개가 한 세트라 동시에 사용해야 하며 버스터 라이플 중간에 홈이 있어 위치가 정해져 있고 서로 연결되어 고정되는 형태입니다. 치바크와 연결 방식은 다른 파츠들과 동일하며 전부 연결되면 매우 강력해 보이는 무장으로 변모합니다. 본체의 뿔도 추가로 하나 동봉되어 있습니다. 헤드에서 굉장히 잘 빠지는 편이라 파손보다는 분실에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 파츠들은 포징에 사용되는 지지대와 추가 손, 그리고 버드 모드 시에 세라핌 유닛의 프레임을 고정해주는 파츠가 있습니다.
본체 장비들을 결합해 주겠습니다. 백팩은 돌기가 있어서 착 소리와 함께 결착이 되고 뒤쪽 허리 아랫부분에 세라핌 유닛 프레임이 결착되는 조인트가 숨겨져 있어 덮개를 열어준 뒤 결합해주면 되는데요. 세라핌 유닛의 관절은 고정성이 좋지 못해 결합 과정 중 날개와의 간섭이 심한 편이라 이렇게 분리한 다음 메인 프레임을 먼저 결합한 후 쉴드까지 조인트를 이용해 허리 뒤에 결합해준 뒤 다시 세라핌 유닛을 결합해주는 게 편한 것 같습니다. 이제 본체를 살펴보겠습니다. 보통은 스탠딩 자세로 살펴보는데 허리 뒤에 있는 세라핌 유닛 때문에 스탠딩 자세가 불가능하여 한번 날개를 펼쳐봤는데요. 예상보다 너무 화려해서 흠칫 놀랐습니다. 확실히 각도기 선생의 디자인은 다르긴 다르네요. 분명 로봇의 날개임에도 기계적인 표현이 아닌 유려한 곡선으로 이루어진 흰색 날개는 너무나도 압도적이면서 마치 진짜 날개처럼 만들어져 있어 다소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작품의 주제가 평화라는 걸 생각해보면 이 디자인은 분명 의도가 담긴 디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 이질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소체와 절묘하게 어우러져 있는 모습은 우아하면서도 힘있는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는데요. 아주 좋습니다. 그럼 이제 날개를 떼어내고 소체를 가까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날개를 떼어내고 보니 확실히 볼륨감은 많이 줄어든 모습입니다. 삼다수와 비교해봐도 정말 작아진 모습이죠. 디테일을 가까이에서 살펴보면 발바닥에 몰딩 표현이 되어 있고 합금 프레임의 일부도 보이고 있습니다. 날렵하게 디자인된 발은 짙은 베이지 색으로 포인트를 주면서 견고하고 세련된 외장에는 덕트의 디테일도 보이고 있습니다. 다리의 외장은 여러 라인들이 뒤섞여 있으면서도 안정된 이미지로 느껴지는데요. 날카로운 라인의 정강이와 견고하면서도 두툼해 보이는 종아리, 변형 기믹이 심어져 있는 무릎과 다수의 면으로 쪼개진 허벅지까지 서로 다른 라인들이 맞물린 모습은 좌우 어느 방향에서 봐도 아름답고 멋지게 보이고 있습니다. 뒷스커트는 직선으로 쪼개진 분할면을 볼 수 있고 앞스커트에서도 유사한 디테일로 통일성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스커트는 곡선으로 처리되어 다시 한번 균형을 맞춰주는 모습이네요. 팔의 외장도 상당한 디테일이 담겨있는데 정밀한 기계장치처럼 묘사되어 있는 아래 팔뚝에는 날개와 청록색 센서 표현이 포인트가 되어 있고 깃털을 여러 장 쌓아 만든 것 같은 어깨 외장에는 정말 많은 파츠들이 분할되어 있다는 걸 외관에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허리와 흉부는 직선으로 라인이 이어져 있고 중앙에는 눈에 띄는 커다란 청록색 센서가 구 형태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빛을 비추면 구체 내부의 디테일이 드러나 대단히 높은 정부량이 느껴졌습니다. 헤드 뒷면을 보면 투구 형상의 외형과 센서의 디테일을 볼 수 있고 살짝 측면에서 볼 수 있는 윙건담 특유의 긴 귀의 실루엣과 안테나의 조합 그리고 건담의 안면부 표현의 디테일까지 두말할 것 없이 너무 멋졌는데요. 전체적으로 가까이서 살펴보니 날개에 가려져 있던 소체에도 고급스러운 디테일이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가동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헤드는 볼 조인트로 연결되어 있어 한 바퀴 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위를 보는 방향이 굉장히 크게 움직여집니다. 대신 고개를 기울이는 스윙 가동은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몸통 위쪽에는 헤드 양쪽으로 게틀링 건 덮개가 있어 열어줄 수 있고 어깨는 축관절로 되어 있어 한 바퀴 회전이 가능합니다. 위아래 들썩이는 관절도 있고 앞으로 쭉 뺄 수도 있습니다. 어깨 외장은 변형 기믹이 있어서인지 약간 움직여집니다. 상안과 하안에 회전 포인트가 하나씩 있습니다. 팔꿈치는 이중관절인데 지금은 짱짱해 보이지만 메탈 로봇 톤과 거의 흡사한 느낌이라 낙지화가 빠르게 올 것 같네요. 손목은 기본적인 볼 조인트로 인한 회전이 가능하고 추가로 꺾는 관절까지 있습니다. 허리의 회전 폭은 매우 좁은 편이며 추가로 숙이는 관절이 있습니다. 흉부 쪽에도 앞으로 숙일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서 몸을 숙이는 가동은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앞스커트는 좌우가 따로 움직이고 뒤스커트는 동시에 움직여 평범하고 측면 스커트는 가동 기믹으로 인해 바깥으로 꺾을 수 있습니다. 고관절에는 축이 스윙하여 움직일 수 있어 다리를 앞뒤로 크게 뻗을 수 있고 좌우로 벌리는 범위도 포징에 무리 없는 수준까지 가동이 됩니다. 허벅지에는 회전 축이 하나 있고 무릎은 크게 굽혀지는 편입니다. 발목은 다소 놀라웠습니다.
변신 기믹과 외장의 간섭 때문에 분명 가동 범위가 나오지 않으면서 지상 포징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안쪽으로 많이 꺾여서 다리를 넓게 벌리는 포징도 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변신 기믹 때문인지 앞꿈치가 움직이진 않네요. 아쉽습니다. 이제 외장을 전개하는 제로 모드를 구현해 보겠습니다. 차이를 느껴보기 위해 절반만 구현해 보겠습니다. 헤드 측면은 교체 파츠를 통해 구현해야 하며 어깨 외장은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 세 포인트가 있고 팔뚝은 열면서 날개를 살짝 앞쪽으로 밀면 됩니다. 가슴은 당기고 내리면 되는데 측면에 연동 기믹이 있어서 허리를 잡고 당기는 게 좋습니다. 측면 스커트는 위로 열고 앞면 스커트는 내리고 벌리면 되는데 설정상으로는 뒤스커트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뒤스커트에는 기믹이 없습니다. 종아리는 양옆으로 열고 다리 뒤쪽은 위로 들어 올리면 완성입니다. 절반만 열어봤는데 딱히 큰 차이가 느껴지진 않습니다. 설정상으로도 방열 기능이라고 하니 외관상 크게 변할 필요는 없겠죠. 이제 네오버드 모드로 변형해보겠습니다. 무릎을 정강이와 분리해주고 다리를 역각으로 밀어올려줍니다. 변형 후에는 무릎 외장과 정강이에 있는 홈을 연결. 이 부분은 강하게 연결되진 않습니다. 앵클가드 옆부분을 앞면이 위로 가게 돌려주는데 양쪽이 연결되어 있어 동시에 잡고 돌려줘야 합니다. 뒤에 버니어 부분도 열어주고요. 발등을 밑으로 접어주고 덮개도 만져줍니다. 측면 스커트에서 날개를 꺼내줍니다. 방향은 꺾어서 직각이 되도록 위치해주고 팔뚝 외장도 회전시켜줍니다. 백팩에서는 날개관절 시작 부분을 뽑아 위로 올려주고 윗면이 앞을 보는 각도를 만들어줍니다. 대충 잡아보면 이 정도 각도이니 기억해뒀다가 적용하는 게 좋습니다. 등 뒤에 있는 백팩 연결 부분을 내려주고 백팩을 결합해주는데 백팩이 결합된 상태로 해도 상관은 없지만 날개 만지기가 까다로워서 저는 백팩을 빼낸 다음 했습니다. 측면 스커트를 피해서 주익 프레임을 옆구리로 지나가게 만들어줍니다. 팔꿈치 가동 포인트를 이용해야 하니 팔뚝을 잘 돌려주시고요. 저는 화면에 담기 위해 보조 날개를 뺐던 거라 안 빼고 결합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등 뒤로 슬라이드 조인트가 있으니 쉴드와 잘 맞물리게 장착해줍니다. 앞면 덮개는 블레이드 안테나와 간섭이 되지 않게 설계되어 있으니 걸리지 않게 잘 덮어줍니다. 가슴 위쪽과 쉴드 덮개가 걸릴 때까지 위치를 잘 맞춰줘야 합니다. 이렇게 본체는 변형이 끝났습니다. 버스트 라이플을 쉴드에 결합해줍니다. 버스트 라이플 뒷부분이 접히는데 이 제품에서는 딱히 필요가 없는 기믹 같고 손잡이 부분이 하늘을 보는 방향으로 결합해주면 됩니다. 쉴드에 있는 날개도 펼쳐주고요. 프레임 고정 파츠를 이용해 프레임이 고정된 세라핌 유닛을 본체와 결합하겠습니다. 보조 날개 펼쳐주고요. 매뉴얼에는 날개 외장을 뺐다가 다시 결합하도록 나와 있어서 다소 복잡해 보이는데 막상 하다 보면 이게 과연 상관이 있는 걸까 싶은 생각이 들면서도 완성이 되고 나니 뭔가 있어 보이긴 하네요. 좋습니다. 베이스 지지대를 네오버드용으로 교체해주고 올려보겠습니다. 마지막에 다리와 날개까지 베이스 지지대에 잘 올려주면 네오버드 모드 완성입니다. 변형 기믹 자체는 억지스러운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이런 변형 기믹을 넣었음에도 크게 나쁘지 않은 가동을 보여준 소체는 매우 훌륭하다고 평가하고 싶네요. 그나저나 네오버드 모드 생각보다 상당히 멋있었습니다. 이제 포징을 하나씩 시도해보면서 어떤 느낌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빔샤벨 액션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노이의 치바크는 제거한 상태로 내장의 날개를 적당히 배치해준 뒤 빔샤벨을 들려주고 한쪽 날개는 쉴드처럼 몸체를 가리는 느낌으로 만들어봤습니다.
날개만 적당히 만져주면 어떤 포징이든 멋이 있을 것 같고 확실히 공중에 있어야 빛을 보는 느낌이네요. 그래도 지상 포징 하나 정도는 해봐야 할 것 같아서 최대한 접지력과 무게중심을 맞춰 세어봤는데요. 처음에는 격투 포징을 해볼까 했지만 아무래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양손에 빔샤벨을 들려봤습니다. 워낙 쏘고 본다는 이미지가 강한 기체라 빔샤벨로 어떤 포징을 해야 할지 고민해봤음에도 딱히 생각나는 게 없네요. 빔샤벨을 들고 그대로 공중으로 날아오르는 포징을 잡아봤습니다. 츠바크도 달아줬는데 확실히 관절이 아무 의미가 없네요. 무게로 인해 부드럽게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연결된 츠바크를 다리에 걸쳐서 위치를 잡아줬습니다. 굉장히 멋진 파츠이긴 하나 서브암이 권장사양이라 많이 아쉽네요. 사제 베이스로는 서브암을 달 수가 없어서 촬영 시에는 적당히 놓고 빠르게 촬영하는 중입니다. 어찌되었건 이 앵글은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 고급스러운 느낌의 펄도색이 참 좋네요. 이번에는 버스터 라이플을 들어봤습니다. 한쪽 라이플의 총구와 시선을 맞춰주고 반대쪽도 가볍게 들어주는 느낌으로 만져봤는데요. 날개에서 워낙 볼륨감이 크게 느껴지다 보니 다리를 과하게 벌리지 않아도 역동감은 충분해 보였습니다. 방패도 한번 들어줘봐야 할 것 같아서 트윈 버스터 라이플과 함께 들려줘봤습니다. 팔의 가동 포인트가 굉장히 많다 보니 방패를 들 수 있는 각도에 거의 제한이 없어 보였고 트윈버스터 라이플의 심플하면서도 기계적인 디테일도 좋았습니다. 다만 트윈버스터 라이플이 상당히 큰 무장임에도 날개가 너무 화려하고 크다 보니 티가 나지 않고 있네요. 이제 모드 론도라는 걸 해볼 차례인데 서브암을 어디다 걸어야 하는 걸까 깊은 고민에 빠졌었는데요. 뒤에다 걸면 앞이 처져서 원하는 높이까지 올리질 못하고 앞쪽에 걸자니 버스터 라이플이 위치하고 있어 깔끔하게 지지대를 세울 수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차피 팔다리 다 묶여서 포징도 안 되니 이런 가동 프레임과 더불어 프레임 자체를 모드 론도에 적용할 수 있게끔 고정형 프레임을 추가해줘야 하지 않았나 싶네요. 모드 앤썸입니다. 앞쪽에 있던 세라핌 유닛이 뒤로 넘어가면서 주익 날개 바깥면이 전면을 바라보게 꺾어주면 되는데요. 프레임 뒤쪽을 지지대와 연결하여 아까보다는 확실히 고정성이 좋습니다만 역시나 좌우 대칭은 쉽지가 않은 편입니다. 이 포징을 하면서도 왜 고정 프레임을 안 만들었던 건지 너무 미스테리했습니다. 그리고 양팔이 자유로워 보이는 모습과는 다르게 베이스의 지지대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인트 부근을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될 때마다 뒤에 배치된 날개를 다시 만져줘야 하거나 아예 포징이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한다는 너무나도 큰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징을 바꾸지 않고 날개만 움직여서 이 포징을 잡아봤습니다. 윙제로 하면 또 이 포징을 빼놓을 수 없죠. 대기권 돌입 포징이라고나 할까요? 주익 날개를 전면으로 배치해서 몸체를 가린 모습인데 날개 사이로 건담 헤드가 보이는 모습과 더불어 주익 날개의 깃털들이 교차된 모습으로 배치해보니 확실히 최종 보스 같은 이미지가 연상되면서 뭔가 있어 보이는 느낌입니다. 이제 노이의 츠바크를 들려주려고 세라핌 유닛에서 노이의 츠바크를 제거했는데 문득 츠바크가 없다면 걸리적거릴 게 없으니 버드 모드용 프레임 고정용 파츠를 이용해 프레임을 고정해준 다음 본체에 장착해줘도 큰 이질감은 없을 것 같아 시도해봤습니다. 프레임이 고정되었다 해도 한번 접어주는 것까진 가능하고 조인트에도 축관절과 볼이 함께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장착해주고 롤링 버스터 라이플 포징을 잡아줬습니다. 매뉴얼에 맞는 방법도 아니고 배치된 위치도 상당히 아래로 내려가 있지만 어찌되었건 지지대 없이 잘 버티고 있는 세라핌 유닛을 볼 수 있고요. 이 포징이라면 역시 제로 모드 발동과 어울린다고 볼 수 있으니 외장 전개까지 같이 해줬습니다. 제 생각에 이 포징은 윙제로의 무시무시함을 시청자들에게 각인시켜줬다고 생각해서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요. TV판과는 다르게 이렇게 깃털 날개를 펼쳐줄 수도 있어서 훨씬 더 박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무기 참 답이 없습니다. 왜냐구요? 너무 무겁거든요.
이 가녀린 팔로 이 무게를 버틸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지만 역시나 버티지 못했습니다. 지지대 없이는 총구를 겨눌 수가 없어서 그냥 들고 있을 수 있는 포징을 궁리하다가 무게중심을 잘 맞춰서 총구를 하늘로 해서 들어봤는데 안됩니다. 그래서 날개에 살짝 걸쳤습니다. 반대쪽은 그냥 내려갈 때까지 내려간 위치가 저기였고요. 정상적인 포징을 하려면 동봉된 베이스 말고 따로 지지대를 배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쉴드에 치바크 6개를 전부 장비하고 총구를 겨누는 모습을 만들어봤습니다. 어떻게 이 포징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 놀랍게도 너무 크다 보니 아래쪽 치바크가 스커트나 허벅지 쪽에 닿으면서 자세 유지가 가능했습니다. 보조 스탠드를 사용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자세 유지가 가능하니 그냥 이대로 촬영했는데요. 크기가 크다 보니 원근감 효과가 크게 느껴집니다. 트윈버스터 라이플에 노이에 츠바크를 6개 장착한 도펠입니다. 앤드리스 월츠의 라스트 슈팅 말고는 이 무장으로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은데요. 매우 상징적인 포징인 만큼 안정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어깨 가동폭을 크게 설계해줬고 양손으로 잡았을 때 뒤틀림이 없도록 고정 파츠도 잘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아주 멋지네요. 그레이트합니다. 오늘은 메탈 컴포짓 윙건담 스노우 화이트 프렐류드를 살펴봤는데요. 이미 출시되었던 제품의 바리에이션이라 볼 수 있는 제품이긴 하나 세라핌 유닛과 노이에 치바크의 복잡한 디테일은 높이 평가할 수 있고 본래부터 고급스럽고 많은 색상을 사용한 소체와 더불어 거대하고 화려한 날개로 인한 압도적인 비주얼과 충실하게 구현된 네오버드 모드와 제로 모드 역시 칭찬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다만 소체 자체의 변형 기믹과 전개 기믹 그리고 전체적으로 매우 섬세하게 만들어진 모형이라 견고함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느껴지는 모형이었습니다. 거기다 거치대의 설계 또한 많이 아쉬움이 남았는데요. 마치 잘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이 없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단점보다는 장점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모형인데다 한정판이라는 특성이 있는 제품이라 프리미엄이 붙는 건 당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빌린 제품으로 이렇게까지 길게 영상을 만들 줄은 몰랐는데 제품에 할 게 너무 많다 보니 저도 재미있게 가지고 놀았던 것 같습니다. 잘 포장해서 본래 주인인 세양님에게 돌려드려야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은덕이었습니다.